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닉네임이 좀 특이합니다. 엔진가스 캐터리버님. 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질문이셨네요. 저에게 질문해주신 엔진가스 캐터리버님.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원보증서 영상 보고 질문이 있어서 메일 보냅니다. 제가 20살에 입사를 하려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은 합격했고, 당장 며칠 후에 서류들을 가지고 서류 작성 후에 바로 현장에 갈것 같은데, 서류 중에 신원보증서, SGI 서울보증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 후,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인데, 신원보증보험은 괜찮을까요? 회사 업종은 의약품 이출고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그 신원보증. 근데 그게 좀 영상이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좀 잘못 얘기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신원보증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연자분, 이 질문 주신 분 지금 대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캐터리범님. 제가 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 텐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좀 보다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입출국 업무라고 했는데 혹시 지게차 자격증 따셨죠?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시죠? 왜냐면 입출국 업무를 하려면 지게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입출국가가 뭐냐 하면 의약품 만든 거를 이제 차에다 싣고 이제 만든 거를 이제 파리트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창고 같은 데다가 이제 종류별로 다 진열하고 지어놓고 이제 뭐 납품할 거 있으면 뭐 화물차 불러가지고 거기 위에 싣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근데 이런 일 하려면 보통 지게차 운전이 필수가 됩니다. 작은 거라서요. 일단 신원보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법률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신원보증이라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줄을 쫙 그어가지고, 자, 신원보증이란 신원보증의 개념. 신원보증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에요. 이 말만 들어서는 좀 어렵죠. 예, 신원보증이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세서가 이제 이게 피용자가 누구냐면 본인입니다. 피용자가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면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터리버님이 업무라고 하면 이제 입출국 업무죠. 캐터리버님이 입출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뭐냐 하면, 이거 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질문자가 입출국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관리 소홀로 인해 소홀이나 파손으로 회사의 손해가 갔을 경우, 이게 바로 책임인 사유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책임인 사유는, 그러니까 이미 입출고 입출고가 뭐냐면 회사에서 만든 의약품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수 수량 맞아야 되고, 정확한 물품을 또 고객사에 보낼 수 있도록 수량 파악을 해야 돼. 근데 그 수량 파악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을 바닥에 흘려버리는 경우, 그게 파손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제품 관리를 소홀하게 해가지고
제때 납품을 못하게 해서 제품을 썩게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품 관리 못해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맡아야 되는 건데 그걸 책임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관리하는 제품이 손해를 일으켜서 회사에 손실을 가져다 오는 경우. 그럴 경우에 네. 그 손해를 네, 본인 또는 보증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캐터리 범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좀 풀어주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나요?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래도 좀, 아, 이거 잘 모르겠다. 예. 네. 그러면, 왜, 회사에서, 실업보증 제도를 택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근데 이거 있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있다고 이 회사가 좀, 뭐, 엉터리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왜 이런 걸 택하냐 하면, 보통 신원보증 제도가 있다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건이 값이 제법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량 안 맞고 하면, 그냥 몇만 원 차이가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보증제도를 줬다는 거는 그만큼 679관리에 네, 만전이 기회라. 우리 회사 제품이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제품 누락이나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업무가 그거잖아. 입출고잖아요. 입출고가 뭐냐 하면 제품 관리예요. 입출고의 업무가 그겁니다. 일단 입출고가 회사에서 만든 모든 제품을 관리, 그리고 정리, 그리고 폐기, 그리고 이제 납품까지 도맡아서 하는 업무예요. 아까 내가 지게차를 물어봤잖아. 보통 입출고 하는 곳에 가면 지게차가 꼭 있거든요. 왜냐하면 납품 같은 거 하면 사람이 들어서 어떻게 타르기 못 시키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 같이 어떤 그런 중량물을 실는 어떤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팔레트로 이제 짐을 올려서 포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 지게차 이빨로 그 이제 팔레트 사이의 공간을 이제 넣어서 떠서 차에다 실잖아요. 아마 공장 가면 많이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모든 직종에 신원보증이 있진 않아요. 모든 직종에. 근데, 뭔가 관리라는 직종에서는 제품을 관리하는 직종에서 신원보증을 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회사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누락이 많이 되고, 제품을 누가 훔쳐간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제품을 좀더 관리 잘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제품을 관리 잘하고 뭐 내가 제품을 뭐 사적인 목적으로 내가 뭐 횡령을 한다거나 횡령을 한다는 게 따로 챙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짓을 안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뭐 큰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은 내가 회사에 뭔가 부담해야 될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가질 필요는 없어.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고 세상 돌아가는 걸잘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뭐 부모님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그 보증하고 또 다른 거야 이게. 그건 연대 보증이에요. 보통 부모 왜 보면 왜
보통 이제 집에 어른이 누구 보증 서가지고 집다 날라가고 뭐 길바닥에 나가는 경우 그 보증은 생각하는데 그 보증은 연대 보증이에요. 연대 보증. 이거는 신원 보증이잖아요. 보증은 맞는데 다른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만큼 님이 일하는 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냥 대충하고 말지가 아니라 꼼꼼하게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만 똑바로 하면 사실 뭐 내가 그 손해 생긴 것에 대해서 뭐 내가 대신 물어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만큼 내가 일을 잘하면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신원보증보험이 그거예요. 그 보험. 그걸 이제 보험을 들은 거예요. 신원보증을 회사 차원에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신원 보증 보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보험은 그 님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고용주 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고용 직원이 뭐냐면 만약에 님이 들어가면 님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이 회사에 들어가 불법행위 아까 얘기했죠? 절도강도 사기 배임 횡령 회사 물건을 따로 빼는 거 따로 챙기는 거 훔쳐가는 거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용주가 사장이거든요. 그 사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 그러니까 신원보증을 그러니까 신원보증 하려면 이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SCI 보험 등록을 해야 신원 보증이 인정되는 거야. 그냥 신원 보증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보험 증서가 필요한 거고. 보험 규약이 있어야 이제 신원 보증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원 보증 회사에서 왜 둘까 생각하면 돼. 워낙에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사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훔쳐간다거나 자신이 개인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럼 손해가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할까? 직원들한테 손해가 발생할까? 아니, 직원 이득이죠. 사장한테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 손해를 이제, 그 손해에 대한 어떤 좀 책임을 덜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스 캐터리님이 실업보증해서 만약 회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안 저지르면 돼. 여기 나와 있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회사 물건 안 건드리면 돼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 있는 물건은 그냥 볼펜 한 자루도 안 가지고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캐터리는. 근데 회사에 일하면 알게 모르게 이런 속보로 나쁜 사람도 있어요. 회사에 좀 오래 있었으니까 이거 내 거지 하면서 이렇게 막 회사의 보급이라든지 회사에서 뭐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것들 있죠. 특히 그런 물건들을 막 자기가 좀 오래 봤다고 몇 개, 너무 많으니까 이거 몇개좀 가져간다고 뭐 누가 알겠나 이렇게 싶은 거야. 특히 그런 일이 어디서 많이 벌어지냐 하면 입출고 자재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자꾸 이런 일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제 입출고 담당한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회사의 어떤 자원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의약품이나 어떤 그런 재활 용역들을 자꾸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가져가니까 이게 누적이 되니까 손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됐다. 걸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정도 가져갔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돈으로 너 물어내. 200만 원씩 가져갔으니까 돈 물어내라고. 얘기하는 게 신원 보증이란. 만약에 내가 못 물어내면 그 보증에 적힌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그분 아버지시죠? 저분 못 물어낸다고 하니까 님이 물어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좀 말을 어렵게 하나 내가? 그러니까 이게 신원 보증하려면 이런 보험 규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장이 보험을 드는 거예요. 사장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님을 집어넣는 거죠. 서류까지 해가지고 회사에 혹시라도 이 직원이 뭔가 불법 행동을 저질렀을 때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 손해받은 것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있냐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들 이치구 관리 업무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일이. 이 회사뿐만 아니라 입출고 관련 이런 어떤 자재 관련 일을 하다 보면 개인 용도로 이렇게 챙겨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개인 용도로. 어차피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몇개 정도 한두 박스 뭐 가져간다고 해서 티안 나겠지. 근데 보통 한두 박스 한번 가져간 사람 한 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틈난 대로 가져가, 틈난 대로. 보통 이런 입출고나 물류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지만 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가져가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행동이 발각이 되면 당신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캐터리님이 뭐 들어간다고 해서 뭐 회사에 물건 다 물어준다 이건 아니고 내가 혹시라도 회사에 납부만 먹어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발각이 된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이미 변상을 해준다거나 그 보증에 적힌 다른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물건을 그만큼 잘 다루고 어떤 개인 유형의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물건 함부로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뭐 흑심 품지 마라. 니 일만 똑바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크게 님이 뭐 신원보증보험을 이제 저희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님한테 막 억울하게 막 이렇게 덤탱이 씌우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통 보증이란 단어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워하잖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일만 똑바로 잘하면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어, 옛날에. 저도 그때 과거에 그 영상이 좀 영상 날짜가 좀 오래됐거든요.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 근데 그 댓글 다신 분들 중 몇몇 사람들 보면 요즘엔 좀 많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부분 인정했어요. 나그 부분 생각 안 하고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좀 신원보증을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좀 많이 썼습니다. 손해를 다 이제 직원들한테 떠넘길 목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회사의 물건을 보존하고 관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직원들 중에서 흑심을 품고 회사의 물건을 이제 노리거나 함부로 유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잡아내려고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회사를 뭐 신원보증을 쓰기 때문에 뭐 들어감 좀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니고요. 좀뭐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들어가게 될때 이런 점 알고 들어가라고. 회사 물건 함부로 탐하지 마라. 정직해야 된다. 일할 때. 이게 이미 이제 입출고 관리 해보면 회사 물건도 엄청나게 많아요. 창고 같은 데 가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입출고 쪽에 생각보다 손보다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회사 물건 탐하지 말고 내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 거 책임지고 회사에 물건 뭐 엄청 많고 막 좋은 물건 많다고 해서 아 이거 뭐 한두 개 정도 뭐 가져가도 티안 나겠지 근데 티 납니다 티 나요 요즘 공장은요 CCTV 다 달려 있어요 웬만한 데다 달려 있어 구석된 자리 다 달려 있어요 네 창고 같은 데도 창고 공장 안에 CCTV 한 10개 달려 있어. 어차피 위치 추적하고 하면 다 걸리는 거야. 네.
그래서 잘리고 이제 변사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 없으니까 모르겠지. 구석진데라서 안 보이겠지 하다가 보여가지고 발각돼가지고 이제 회사 불고 변상하고 변상 못해가 나가고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님이 가장 들어가야 될게 이런 일 하면 회사 불고는 단 하나도 그냥 그냥 뭐 탐하지 않으면 돼. 그냥 난 여기 일하러 왔지. 그냥 여기 물건 뭐 가지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얼마나 이런 좀 이런 행동들이 많이 벌어지길래 얼마나 이런 행동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이걸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 회사가 신원보증보험을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회사를 돌려보니까 그 전에 직원들이 오냐오냐 하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회사 물건을 빼돌려가 자기들 차익을 챙긴다거나 개인 목적으로 개인 목적으로 당하지 않겠죠. 저절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님이 또 정직하게 하면 이제 정직하게 본인의 마음 억울한 일 당할 일 없다는 거죠. 정직하게. 그거는 내가 뭐 완전 100% 무조건 장담한다. 그건 얘기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세상 일이라는 게 무조건 이치에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내 일만 똑바로 잘하면 된다. 뭐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네네. 아무튼 취업 축하드립니다. 20살에 바로 취업을 하시네요. 사회 경험을 일찍 하시네. 그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경험을 일찍 하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근데, 캐터리범이. 왜냐하면, 20살 입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지금 입출고면 아마 특성하고 나오셨겠네, 특성하고. 인문계 나온 게 아니라 특성하고 나왔겠네요. 20살에 바로 취업을 하겠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남들 대학 가는 거 나도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사실. 캠퍼스 한번 누비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바로 취업을 선택을 했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쉽지 않은데. 대견해 보이고요. 아무튼, 군대 가기 전까지 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